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 주변에 늘 가난하고 또 외로운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또 세리와 죄인들 늘 주님 곁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오늘날 보면 왜 죄인일까 하겠지만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부도덕한 직업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을 이렇게 받았고 또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늘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또 하찮게 여기는 무리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가장 불만스럽게 보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아와 가부들,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닦는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시고 영접하고 식사도 하시고 하는 모습 보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라면 아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같은 죄인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자기들은 흠이 없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설수까지 믿고 있었다는 거죠. 외식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같은 모양이라도 가진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 무리라고 구별되고 이렇게 청결한 것처럼 위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한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2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열 드라크마, 헬라 동전이죠. 이 헬라 동전 열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묶음, 꾸름이에요. 이것이 꼭 10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찾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분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고생하죠. 그두 번째 아들,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100분의 1 또는 10분의 1, 2분의 1 점점점 더 어떻게 보면 작은 수로 내려가고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이런 동일한 반복적인 그런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세 가지 비유를 보시면 너무나 구조적으로 너무나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100마리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 집 우리 안에 남아있는 99마리 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양을 찾는 목자가 나옵니다. 이세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또 잃어버린 한 개의 은전이 나오고 그 여인의 수중 속에 있는 아홉 개의 은전이 나오고 동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동전을 찾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나오고요.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항상 이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위에 말씀을 하실 때에 왜이세 부류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계속 예수님은 반복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갖고 안 돼요. 두번 갖고 안 돼요. 세 번. 점점 수를 줄여가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세 부류가 나왔죠.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이 비유에서 누굽니까?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이 동전 하나, 그 다음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바로 이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 그리고 여인의 시중에 있는 아홉 개의 동전, 그 다음에 집 안에 있는 큰아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이 여인,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등장하는 부류와 오늘 현장에 있었던 이 부류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비유들을 바라보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처럼 구조적으로 또 통일성 있고 또 점점 강하게 들어가고 또 완벽한 말씀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참 감탄하게 되는 그런 훌륭한 비유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자세는 이 성경을 하나의 역사를 바라보는 또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는 이 독자라든지 시청자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현장에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이게 적용이죠. 대단하게 훌륭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현장에 내가 지금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분명히 세 부류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가만히 너무나 곰곰이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생각이 막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류 속에 너무나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떠한 순간에는 잃은 자처럼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떠난 둘째 아들 같이 방탕하게 살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내가 뭐라고 바리새인과 석인관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는 위치에 서 있는 내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기특하게도 목자처럼 한 영혼 구원하겠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 이 부류에 다 우리 넘나들 수 있다고 가정하고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때 가장 은혜가 될 것인가 할 때 저는 이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가장 강력한 은혜가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들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있는 99마리 양이고 또 주님의 품 안에는 잃어버리지 않은 아홉 개의 은전이고 동전이고 그리고 또 주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큰 아들로서 그래도 힘들지만 주일에 이렇게 나름대로 섬겨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안에 있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개념으로 오늘은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떤 줄거리를 바라보면 저는 딱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 너의 동생 불쌍히 여기라. 구름에서 떨어져 나간 한 동전 불쌍히 여기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한 마리 양을 불쌍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입장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입장이 달라집니다. 이쪽 편에 서 있으면 공동체 입장에 서 있으면 이쪽을 대항하게 되고 이쪽 편에 서 있으면 또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에서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사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교회 안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걱정하고 죄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를 떨뛰쳐나간 그 양이 잘못이지 99마리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만약에 목자의 부주의로 양을 잃어버렸다면 목자가 잘못인데 99%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별난 한 마리 양만 길을 잃어버리고 나간 것입니다.
또 아들도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우직하게 아버지 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아들은 놀고 싶어서 나간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찾을 이유가 뭔가, 내가 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이유가 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한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또는 초신자 때 잠깐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고 또 신앙생활 하려고 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삶에 불편하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딱 노는 날인데 또 가서 물고기랑 대화도 좀 나누고 싶고 또 들판도 거니고 싶고 산도 좀 가고 싶고 또 쾌락도 즐기고 싶고 토요일날 밤에 좀 나가서 술도 마시고 싶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약이 돼서 아, 난 신앙생활은 나한테 안 어울려 안 맞아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나갈 만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이렇게 그냥 막 덮어버리고 하는 거죠. 야,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그들이 뭐 싫어서 나간 거고 그들이 놀고 싶어서 나간 거고 그들이 뭐 세상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간 건데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냐 하면서 우리나 신앙생활 잘하자 하고 자부하고 있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 중에 형이 이제 아주 흔한 예입니다. 형이 약간 이게 말하자면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은 늘 이 처다들에게 늘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 둘째는 또 다른 질병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 병이 뭡니까?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병이에요. 왜? 엄마 아빠는 형만 사랑해. 엄마 아빠는 둘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생각할 땐 형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왜? 뭐든지 형 먼저. 동생한테도 이게 더 어리지만 너 형 보살펴줘라. 너 형 기리자 보지 않게 잘 좀 너가 챙겨야 돼. 동생인데 늘 양보하고 옷은 또 형이 입던 걸 입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열받는 거예요. 늘 엄마 아빠는 형만 생각하고 형 얘기만 하고 형 얘기하면서 울고 자기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여기니까 이 아이는 마음의 상처가 대단한 큰 겁니다. 여러분, 아, 둘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의 개념을 이 작은 아들이 이해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아들은 형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한 사랑, 동일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을 동생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을 집 떠난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나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 아,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셔. 99마리는 안중에도 없어, 안중에도. 그러니까 우리에 그냥 두고, 니네 그냥 잠깐 있어라 하고, 막, 목자가, 짐승이 오면 어떡한다고, 이거 막, 뛰쳐나가서 그 작은 아이를 찾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는 목자가 있다면, 그건 사꾼이라 그래서, 사꾼. 왜 사꾼입니까? 99% 양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수로 말하는 거, 수로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좀 많다고 해서, 더 많아졌다고 해서, 아니, 더 많다고 해서, 수십 마리 된다고 해서, 한두 명 영혼 실족해서 나갔다고 해서, 야, 이렇게 많은데 뭐 어때? 아, 그럴 수 있는 거지. 큰 교회니까 뭐 좀 많이 나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수적인 개념으로 보면 99마리 양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이들이 99배 많은 거니까 이들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양을 위해서 그 99마리를 두고 나갔다는 거예요.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서 나갔다는 겁니다. 불쌍히.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알고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더 착하고 온순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먼저 불쌍히 여기셨구나. 불쌍히 여기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더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나가서 살아갈 때에는 자기가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돈도 많고 친구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굽신거립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근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때 그가 생각한 게 뭡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누리는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아버지의 그늘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잘 될 때는요, 평안할 때는, 인기 있을 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양 같은 영혼, 잃어버린 그 아들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희생, 아버지의 희생, 여인의 수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찾으신 것이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것이고 쓸고 닦고 쓸어서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받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직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주님의 집 앞에 들어오지 않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우리를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 희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야 희생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뭐 정말 훌륭하게 여겨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서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얘를 어떻게 돌볼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살아갈까? 다른 집 아이는 잘 먹고 잘 키우고 뭐 학원도 비싼데 보내주고 이렇게 결혼할 때 많은 거 해주는데 나는 해줄 게 없구나. 그래, 더 불쌍한 거예요. 많은 걸 해줘도 그래요. 제가 결혼식 주례하는데 어휴, 남자 청년이 막 키가 180몇 되고 등치도 좋고 너무 얼굴이 윤기가 쫙 탤런트같이 잘생겼는데 엄마가 울어. 왜 울었더니 먹인 게 없어서 너무 불쌍해서 우는데 제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렇게 잘 먹여서 포동포동하게 잘 키워놓으시고 못 먹어서 애가 어릴 때 배고름해서 너무 지금도 불쌍하대는. 사랑하니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목자의 마음을 가져라. 쓸고 닦고 정신없이 밤새도록 방을 뒤지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이 죄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 책망받는 게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처럼 방탕한 생활을 살아면 안 되잖아요. 생활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훨씬 경건하고 제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책망을 받습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아주 흔한 질문을 하여,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다면 예수님이 과연 그러셨을까요? 온 인류로 가는 대의를 위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탱크 밑으로 폭탄 들고 싸워서 전사할 수도 있고 또 누구를 구조하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 수도 있고 정말 어떤 그 고귀하고 순교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최후를 장렬하게 맞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름 없는 한 영혼, 그것도 불쌍하고 짝이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님께 그런 질문을 해보시면 어떤 대답을 들을까요? 우리 집은요, 식구가 별로 없어서요, 애들이 12명밖에 없어요.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 12명에 있는 자녀들에게 한 명씩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나 한 사람이 만약에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같이 나를 구원하고 엄마, 아빠가 대신 죽는다면 나머지 여러 아들을 위해서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아들을 위해서 살으셔서 나 하나 희생시키고 열한 자녀를 엄마, 아빠가 잘 키워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 원망하지 않을게요.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겠어요? 1분도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열 하나들 집에 있는 거 생각도 않고 하나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는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영혼에 집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랑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가 작을 때 또 소수로 가정처럼 예배드릴 때는 한 영혼이 들어오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막 정말 불며 날아갈까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는데 또 수가 좀 늘어나서 1부 교인, 2부 교인, 3부 교인, 4부 교인이 있고 저녁 예배 교인이 따로 있고 만나지 못해요. 잘 몰라요. 길거리 산참 싸우다 보니까 경찰서 가서 보니까 같은 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 서로 모르니까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그다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이 소중한 줄을 아는 우리의 마음은 조금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한 영혼을 시험 주고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는 성도를 모자를 벗으라 그러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좀 미니스커트 같은 옷을 입고 온 여자 청년들한테 너 가서 옷 갈아입고 와! 하고 목사님 혼냈다 그래요.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고. 어떤 분은 여기다가 담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로고도 선명한 담배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젊은이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이게 뭔가 담배 다른 데 넣고 오게. 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과거에는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이 안에 들어온 자, 예배하는 자,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던지 너무 고마워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
지금 주님의 품 안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집을 나갔던 아이가 돌아온 거예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집 떠나서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 자체로 기뻐하고 알아주고 해야 되지 않은 겁니까? 방황하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아빠가 야, 좀 씻고 오지. 너 몇 년 만에 집에 오는데 목욕 좀 하고 오지. 그 꼴에 갖고 돌아오냐? 이러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모습으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 갈아입히는 것이 아빠의 마음 아닙니까? 그 안에서 절대로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곳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책망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냥 귀히 여기세요. 같이 예배한 것을 감사히 여기세요. 어느 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기관이었습니다. 전도는 한 명도 못하고 들어온 성도 상처줘서 쫓아내보낸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바리새인 걸 깨닫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정도대로 하고 그래서 지시하고 책망하고 교회에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사람 놔둬서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따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아주 멋지게 큰소리 쳤는데 옳은 것 같지만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내게 없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내게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봤는데요. 김 목사님이란 분이 이 책에서 자기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사건을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대학원 1학년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첫 학기 시험을 보는데 꼭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꼭 자기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 점수 제일 안 주기로 유명한 교수님이 과제물을 냈는데 그날 시험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학과 시간에 읽으라고 내었던 그 책을 책들을 100% 읽었으면 예스, 안 읽었으면 노, 플러스 10점,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책을 몇 권 이제 내셨겠죠. 독서 보고를 하도록. 그런데 그것을 100% 읽었으면 예스라고 쓰고 안 읽었으면 노. 여러분, 그 시험 공부하기 정신없는데 독서과제를 몇 권을 내준 거 어떻게 다 읽습니까? 책 사지도 않는데. 근데 이분도 다 읽지 않았대요. 물론 조금 읽다가 많기도 하고 다 못 읽었대. 다 책을 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10점까지면 A는 물 건너 가는 겁니다. 막 고민하는데 옆에 사람을 이렇게 봤대요. 근데 노라고 쓰더래. 옆에 사람이. 아, 이거 컨닝이 아닌 컨닝을 하게 된 거죠. 아, 노라고 딱 쓴. 야, 저 친구 대단하다. 정직하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문제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면 목회할 생각을 마십시오. 진짜로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이? 예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학기에 단 두 명이 A를 받았는데 자기가 A를 받았대요. 문제는 A 받고 난 이후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죄책감. 네가 바리새인이구나. 네가 뭐 그 따위 인생이 목사를 하겠다 그러냐. 야, 네가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 그러냐. 너 신학교 때려쳐라. 막 마음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방학 내내 눈물로 회개 기도만 했대.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답니다. 교수님, 저 책 다 읽지 않았습니다. 점수를 다시 바꿔주십시오. 교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눈물 쏟으면서 울었답니다. 교수님이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점수를 바꿔줬는지 안 바꿔, 이건 책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근데 A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토닥토닥 해주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됐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라 하면서 너랑 나랑 앞으로 계속 교제하자 하면서 교수님이 놀랍게도 내가 너의 멘토가 돼줄게, 영적 지도자가 돼줄게 라고 자원하시고 그로부터 3년 신학대학원 다닌 3년 내내 이 교수님과 아빠처럼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가서 이런저런 상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교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으로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그는 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강력한 성령님께서 저를 비롯한 우리들에게 네가 바로 바리새인이야, 네가 바로 우리 안에 아흔아홉 마리 양이야, 네가 바로 집안에서 투정 부리고 있는 불효자 큰아들이야 라는 찔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일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고백에 집을 쳐나간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과 함께 있기 싫어서 그냥 밤에 몰래 야반도주한 그런 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잃은 자라고 했어요.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야, 제가 그래서 좋은 부모를 두고 집을 나갔어. 저 못된 자식이 다 있나? 부모 마음에 저렇게 못을 박는 자식이 다 있나? 이렇게 욕을 하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기 나갔다. 내가 이 아이에게 조금 더 사랑 베푸지 못하고 이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고 내가 이 아이를 품어주지 못해갖고 이 아이가 집을 나갔다고 날마다 자책하며 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집 나간 아이를 바라보는 것과 부모의 관점으로 집 나간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지금 주님 앞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세신자를 사랑하지 못해서, 아니 교회 안에 다 들어왔던 그도 내가 품지 못해서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난, 내가 가슴 아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제일 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 어려운 날 찬양대도 하고 또 헌금위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같이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소득의 십일조도 아낌없이 드리고 교회 건축할 때 정말 큰 헌금도 드리고 얼마나 많은 헌신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오늘 비유를 보면서 어떨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가 바라봤을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자가 주님 품에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목회자도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위해서 애씁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의자 다 쓸고 닦고 여기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찬양대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멋지게 찬양을 연습하고 교사들도 준비하고 헌신하고 땀 흘립니다. 이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멋진 예배, 완벽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 만족할 만한 예배를 착 치르고 마치는, 깔끔하게 끝내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너무 좋았어,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 된 예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예요. 예배 잘 못 드려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여전히 삐삐 삐삐 없구나 요즘에. 핸드폰 터져도 괜찮아. 애들이 울어도 괜찮아요. 갑자기 배탈 나서 화장실 막 갔다 갔다도 괜찮아. 그게 뭘 됐습니까? 찬양 잘못해가지고 오늘 두세 명 연습 안 하고 와서
뿅뿅 소리가 나. 괜찮아. 그게 뭐 어려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게 예배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를 망치는 예배입니다. 이 안에 집 떠나서 가시밭길에서 여기저기 찔리고 상처 입고 외롭고 고독하고 죽어가는 양을 어깨에 들쳐내고 함께 들어온 성도가 그 양을 앉혀놓고 드리는 예배가 잔치 같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방탕하고 거지꼴이 돼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고개 숙인 그 영혼이 여기 앉아있을 때 이곳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배의 기쁨, 저는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동일하게 깨닫습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에 세 가지 동일한 구조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완벽한 구조는 세 경우에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 동전을 찾았을 때, 또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일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 이제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나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동전을 찾았을 때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계속 기쁨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 32절. 시작. 이인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주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이 최고로 기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정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멋지고 뭐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눈은 불쌍해야 될 사람에게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들쳐매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